자, 얘는 11월 학평 29번 문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간 감각이 좀 좋은 학생 같은 경우, 공간 감각이 좋아서 머릿속으로 좀그 물체를 움직이면서 그거에 대한 상상을 할수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풀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푸는데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저는 공간 지각 능력이 꽝이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은 비행기예요. 그럼 당연히 지문에서 비행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봐줘야겠죠? 비행기 그리고 축에 대한 지문입니다. 뭐 관성 항법 장치,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정상 작동. 이거는 지문에 기본적으로 나온 설명이니까 당연히 정상 작동을 해야죠. 이게 정상 작동을 해야 지문 이 뒷부분 내용들이 전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비행기의 이동 경로, 그리고 축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만 변수로 내서 문제를 낼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이의신청당해요. 자, 볼까요? 비행기 직선 운동, 그리고 각 운동을 이해해야 하는데, 가속도 센서는 이때부터 집중하세요. 가속도 센서는 직선 운동에 의한 방향, 그리고 속도 이동 거리의 변화를 감지하는 장치래요. 얘는 속도, 그리고 비행기는 3차원 공간에서 운동함으로 위치나 이동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선 세 가지 축이 필요한데, 가속도 센서 역시 세 개가 필요하대요. 비행기의 맨 앞부분에서 꼬리까지를 기준으로 한 수평축. 이것도 지문 내용 그대로 보기랑 지문 내용 바로 연결 지어주는 겁니다. 수평축, 여기선 X라고 바꿔줍시다. 비행기의 한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 끝을 기준으로 한 수평축. 얘는 전부 다 수평축이네요. 그리고 얘는 수직축. 그리고 얘도 수평축. 얘는 Y구요. 얘는 Z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수평 방향으로만 가속하면서 직진, 수평 방향으로만 가속해서 직진한다는 X 방향으로 쭉 날아간다는 말이죠. 이럴 때 어떠한 외부의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수평축에서의 직선 운동을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 이거 뭐예요? X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하므로 수직 방향의 가속도 값은 기본적으로 중력 값을 바탕으로 측정됩니다. 요 부분 별표를 쳐두세요. 다음 문제에서 쓰일 겁니다. 중력이 계속 작용을 한대요. 이건 뭐예요? 수직 방향의 가속도 값은 기본적으로 중력값, 기본적으로 중력값이네요. 변화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력값이라는 말이네요. 자, 그런데 가속도 센서는 직선 운동에서의 방향과 거리, 속도만, 그러니까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외부의 힘에 의해 갑자기 기울어지는 각도가 변화하는 것을 측정하지 못한대, 운항 중인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것은 맨 앞부분에서의 꼬리까지를 회전축으로 한 회전운동, 이거 뭐예요? X. 좌우로 기울어지는 것은 X를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운동이고요. 머리 부분이 위로 들리거나 아래로 기우는 것은 비행기의 한쪽 날개끝에서 반대쪽 날개끝 회전축, 이거 뭐예요? Y를 회전축으로 합니다. 이거 지금 이걸 상상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좌우로 기울어지잖아요. 좌우로 기울어지면은 내이 가운데 있는 X는 그대로란 말이야. 이걸 축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기울어지니까 당연히 Y가 아닌가요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Y는 비행기가 이렇게 좌우로 기울어지면 Y도 이렇게 요동친단 말이야.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좌우로 기울어질 때 하나도 안 움직이는 부분이 바로 X, 중간을 관통하는 X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Y가 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Y가 축이라면은 이렇게가 아니라 Y는 그대로 있고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쵸? 그리고 Z가 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돌겠죠. 요걸 상상을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비행기가 좌우로 선회를 하는 경우 동체 윗부분의 수직으로 아랫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는 거니까 바로 Z를 축으로 한다는 겁니다. 축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팽이 돌릴 때, 팽이의 가운데 부분은 가만히 있고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돌잖아요. 그게 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의 눈이 가장 고요하다 그러죠. 태풍의 눈이 그 태풍의 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 문단을 이해하고 3문단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봅시다. 비행기의 앞머리가 들리는 경우 그대로 Y축, 머리 부분이 위로 들리거나 Y축, 그쵸?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갑자기 선회하는 경우 뭐예요? 오른쪽으로 갑자기 선회하는 경우 뭐예요? Z축. 근데 왜 2번을 안 보고 3번을 풀었냐? 자, 2번.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경우 뭐예요? X축. 비행기가 X축 방향으로 수평을 유지한 채 수직으로 하강하는 경우는 Z축을 기준으로 한 직선 운동을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가 이동거리와 속도를 측정하겠군. 이걸 위해서 이 문단을 봤어야 됩니다. 이 문단에선 뭐가 나왔어요? 이 문단에선 뭐가 나왔어요? 이 가속도 센서가 수평 방향으로만 가속하면서 직진할 때라는 것을 보고 X축의 수평 방향 가속도를 측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는 X축인데 위에서 떨어질 때는 Z축을 쓴다는 것을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문단 내용을 준 겁니다. 5번 볼까요? 비행기가 왼쪽으로 선회하는 거 뭐예요? Z축이에요. 그쵸? Y축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답은 5번인 겁니다. 여기서 끊고 3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